전해요. 네. 저를 뽑은 이유가 있나요, 두 분? 캐릭터가 캐릭터인 만큼 되게 재밌게 촬영하기도 했고 또 오빠가 워낙 밝고 되게 뻔뻔하게 잘 해서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많이 줬어요. 맞죠? 저는 같은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그 촬영 현장 이제 데디가 촬영을 끝내고 난 후에 원영 씬에 들어갔는데도 그 이제 데디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이제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. 다행이다. 방금 빅데디 말 지었어요? 저도 은근 웃음을 못 참아서 NG를 좀 못 본 적이 있어요. 아, 저도 약간 뻔뻔하게 하는 그런 약간 대사들이 많아가지고 좀 NG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를 뽑았습니다. 그래, 형이 낫지. 맞아요. 저도. 듬직할 것 같습니다. 생존력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사실 두 분 다 상관이 없는 게 키가 크기 때문에 뭘 열매를 따거나 이런 거 이런 거 유리하다. 도금을 시키겠다. 아니 다른 건 제가 도구로 쓰겠다. 아니면 뭐 나의 재생목 멤버들과 다 함께 가죠 뭐. 그 인도를 꼭 가야 할까요?